규칙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 서 계시는 분들 너무 빽빽하게 서 계셔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은 좀 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다음 23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청년문화제의 오늘이 있기까지 간략하게 경과를 청년문화제 보존위원회 김민기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제 보존위원회 사무국장 김민기입니다. 금년에서 23번째 맞는 청년문화제 그동안의 발자취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 청년문화제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전해오던 임금님이 친임제의에 대한 구전을 바탕으로 1991년 5월 26일 제1회 용도제 및 한마음체육대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그 명칭을 용도문화제로 바꾸었으며 1994년 제4회 행사는 서울 종로 600년을 기념하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한편 실록의 문을 찾기 작업에 착수하여 이에 9월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인 조선의 전설과 설화라는 책자와 경성의 향토조사에 관하여라는 책자에 용도제열의 기원이 되는 제사가 있었음을 발굴하게 되었고 일제의 철저한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후 계속하여 문헌을 조사한 결과 태종실록에서 순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용두리 마을에서 동방청룡제를 지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995년부터는 실록을 바탕으로 임금님의 행차를 서울시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재현하였으며 특히 지역문화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서에 용도제 부분을 실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29일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수립한 결과 용도문화제를 동쪽의 상징을 가진 청룡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향토사료 논문 공모에서 한양의 용문화와 오방토룡제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용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는 외국인들이 참여하여 개최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우리 문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제23회 청룡문화제는 이곳 용두공원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전통 문화 축제로 계획하여 명실공히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대표적 가족 가을 문화 축제로 자리 잡는 변화를 모색하였고 가족 참여 부대 행사를 통하여 교육적이면서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사로서 오늘 그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3회 청년문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